유네거리에서 시내 대구 동성로 시내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제 고개가 하나 있습니다. 지금 신호 받은 이 고개가 반고개입니다. 반고개 반 원고개 말고 반고개입니다. 반고개는 갑자기 웬 재채기가 나오네. 반고개는 유명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. 우선 이게 좌측에 열린 큰 병원이라고 있습니다. 관절, 무릎 관절 수술로는 대구에서 1위죠. 열린 큰 병원 무릎 관절 수술은 대구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서 합니다. 대구 근교에 뭐 영천, 성주, 군위 이쪽 사람들 다 여기 사죠. 그리고 열린큰병원 뒤에 골목이 있습니다. 거기는 반곡의 무침의 골목입니다. 무침의 골목인데 오징어 무침, 예전에는 오징어 무침이 이제 주였는데 요즘은 오징어 무침에 가오리 무침에 뭐 여러가지가 무침에 있습니다. 무침의 집이 뭐 열몇 개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시설 단장을 많이 했죠. 옛날에는 이제 무침의 집에 들어가서 이게 좌식을 앉아서 막걸리 먹고 무침 먹고 이런 곳인데 옛날부터 유명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입식으로 돼가지고 단체 손님까지 받을 수 있게끔 메뉴도 다양해졌고 그래서 갑자기 젊은 층이 많이 찾는 골목이 됐습니다. 대구에 여러 골목이 많이 있지만 이 무침의 골목은 지금 새롭게 단장을 해가지고 많이 찾는 곳이 됐죠. 여기가 방곡의 내덕입니다. 무침회는 뭐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보다는 이제 가볍게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. 뭐 2차 가서 맥주 먹어도 뭐 배가 부르지도 않고 그렇죠. 방곡의 내거리를 지나게 되면 다음은 청라운등 내거리입니다. 청라운등 내거리 주변에 이제 양쪽으로 아파트가 다 들어섰죠.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그 이제 2차 후선에도 이제 이선에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어 있는데 남산초등학교 맞은편이라든가 지금 여기 개성초등학교도 옮긴다는 어떤 그런 소문이 있죠. 그리고 또 서문시장이라 하는 어떤 그런 건축관 상권이 또 있고 바로 다음 역은 뭐 반월당역으로 대구 시내 어떤 그 시내 중심 생활권이기도 하고 대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지금 앞에는 청라운등역과 3호선 모노레일이 있죠. 두루내거리와 이게 마늘땅과 계산오골이 청라운등역까지는 달구불 대로 중에서도 조금 핫한 도로이기도 합니다.